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이 주최하는 우리 통일지도자 회장단 통일강사 특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흑역이야. 우리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백문태 원장님께서 인사의 말씀, 대회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을 새로 운영 조직으로 탄생시키는데 한반도 통일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분단으로 따지면 71년, 그리고 1948년에 건국으로 따지면 68년, 내년에 69년.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 남한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총 외교,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동원을 해서 우리 한반도가 부흥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분단의 원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가 발생하고 휴전이 되면서 195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65년이죠? 63년간에 이 분단이 상당히 크시죠. 내가 중앙회장님 말씀을 100번 이해하는데 아까 중앙회장님 저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10년도 언제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주 참 잘하신 겁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양해를 가는 거는 이 나라에는 소위 우리 애국 세력을 보고 좌파들은 옳고 보수다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는 사실 달걀이들이 전국들이 옳다. 자, 선거로 보면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근데 보니까 전부가 그 지역을 외면한 것이 내가 강력발을 끌고 나가 너무 이상하게 봤어. 제대로 뭔가 이 아이가 큰일 났다. 아, 여러분들 아시면 노인복지부 그 가족복지부 있죠? 국회에 관련해서 130조 돼요. 국방예산은 지금 37조. 통일 지도자 위촉장 제 2016-130-153호 성명 박근혁. 이 사람은 본회가 주관하는 LLK로 통일 지도자 특별 본부가로는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주관을 한반도 통일 지도자 중요하나 신학교가 위원장으로 요청합니다. 2016년 7월 16일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 소속의 이인생상. 한반도 통일지도자 위원장은